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여기 이제 컵라면을 13개 준비했고요. 이제 처음 먹어보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오늘 리뷰를 하면서 먹어보려고 해요. 이제 이거는 백순대 볶음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짜파구리 매운맛,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 봐요. 이거는 이제 불닭볶음 탕면이에요. 보통 면, 그 볶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탕으로 나왔나 봐요. 탕면, 이거는 이제 튀긴 칼국수, 이거는 짜파게티 범벅, 이제 여기는 육개장, 사리곰탕, 이제 이거는 마라탕면이라고요. 마라탕면은 이제 마라탕 맛이 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닭볶음면인데요. 미트 스파게티 맛인가 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콘치즈면, 여기는 팔도 왕뚜껑, 이거는 이번에 도시락. 팔도에서 나온 거 도시락 이거는 김치 이게 김치 맛인가? 이게 김치 맛 이거는 일반 기본 맛이에요. 그러면 한번 오늘 리뷰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백순대 볶음면.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근데 아까 방금 시청자분께서 백순대 볶음면이 약간 면 색깔이 검정색이라고 볶으면 검정색이 된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림도 약간 면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야. 아, 면이 검정색이에요. 이거 봐요. 면이 검정색이야. 아, 그래가지고 검정색이란 거구나. 짜파구리. 앵그리 짜파구리래요. 스파이시 매운맛. 매운 건가 봐요. 이게 두개다 볶음이니까 탕 국물 있는 거 하나 먹어봐야겠다. 국물 있는 거. 튀긴 칼국수 이거 먹어볼게요. 이것도 처음 먹어봐요. 튀긴 칼국수도. 김치요? 김치 여기 준비했죠. 당연히. 라면엔 김치죠. 이거 볶음면은 면이 약간 짜파게티 색깔인데 순대 볶음면 이거는 백순대 볶음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주얼이 벌써 짜파게티예요. 이거는 백순대 깻잎 조미유래요. 깻잎 맛이 나나 봐요. 저희 흔히 백순대 먹으면 깻잎 넣어주잖아요. 야채. 그것 때문에 깻잎만 나라고 깻잎 조미유를 주나 봐요. 오, 순대볶음 냄새 나는데요. 비주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짜파구리. 짜파구리는 약간 짜파게티보다 색깔 훨씬 연하고요. 너구리 그 분말 스프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약간 붉은빛도 띄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백순대볶음면. 이게 검해가지고 그 빨간색 양념이 잘안 보여요. 약간 모르고 먹으면 약간 짜파게티? 모르고 먹으면 약간 짝박이지? 한번 먹어볼게요. 백순대 볶음면부터. 맛있는데요? 난 맛있는데? 이거 약간 순대볶음하고 살짝 비슷하게 나면서 조금 매콤한데 깻잎맛도 나요. 들깨가루 맛인가 이게? 좀 괜찮은데요? 맛있어요. 약간 순대볶음 조금 맛 나요. 나긴 나요. 막 진짜 순대볶음처럼 그렇게 진하게는 안 나는데 나요. 그리고 약간 액상이 빨개서 그런지 매콤한 맛도 나요. 아니 저 약간 매운 거잘못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 매콤한 정도? 이거 신림동 백순대볶음면이에요. 그냥 안 먹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드셔보실 만한? 맛없지는 않아요. 제 입맛에는 맞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앵그리 짜파구리예요. 앵그리 짜파구리. 원래 안 나왔었는데 맨날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따로따로 사가지고 섞어 먹었는데 매워. 와, 이거 맵네요. 아, 이게 앵글이라서 매운가 봐요. 짜파구리 맛이 나요. 짜파구리는 진짜 맛있는데, 앵글이라서 매워요. 매운데? 매워요. 맵다, 이거. 이번에 너구리 앵그리 이거 나왔잖아요. 저 그거 먹고 매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매워요, 지금. 맛있는데 매워. 이번에는 튀긴 칼국수. 면은 약간 진짬뽕 같은 면? 진짬뽕 같은 면이에요. 색깔은 약간 주황색? 주황색? 약간 이러거든요. 약간 여기 아까 그 튀김 후레이크를 넣었잖아요. 그 튀김이 동동 떠다녀요, 지금. 이것 때문에 국물이 약간 살짝 붉게 변하는 것 같은데. 이게 튀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튀긴 칼국수인가 봐요. 이건 또 국물을 먹어줘야 돼요. 와. 국물 진짜 맛있다. 와. 왜 튀긴 칼국수인지 알겠어. 진짜 칼국수 맛이 나는데, 약간 이게 튀김 후레이크 같이 먹으면 진짜 튀김 먹는 것 같고, 일단 이거는 그냥 국물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튀긴 칼국수. 국물 진짜 맛있어요. 국물 맛집이야, 이거. 일단 이거 세개 중에서는 이게 1등. 튀긴 칼국수 1등. 2등 백순대. 3등 짜파구리. 이거는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제 입맛에는 매워. 약간 불닭이랑 비슷한 정도의 맵기? 쟤좀 맵찔이라 매콤한 거는 잘 먹는데 매운 거는 잘못 먹어가지고 약간 불닭이랑 비슷한 정도의 맵기예요. 이번에는 이거 먹을게요. 콘치즈면. 이거 이제 이거는 불닭볶음면인데 미트 스파게티예요. 미트 스파게티 맛이 나나 봐. 이것도 처음 먹어봐요. 콘치즈면에는 이렇게 콘치즈 소스랑 이거 치즈 분말 마지막에 솔솔 뿌려 맛있게 비벼 드세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불닭볶음면 미트 스파게티에는 미트 스파게티 액상이랑 분말 스프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이거 츄팍춥스 딸기맛. 딸기맛이래요. 약간 색깔도 분홍색? 딸기맛 나요, 딸기맛. 그 있잖아요. 츄팍춥스 딸기맛 사탕. 밀크 말고. 그냥 딸기. 그맛 나요. 그 맛인데 탄산맛. 탄산 들어간. 탄산 들어간 츄팍춥스 딸기맛.
딱그 맛이에요. 약간 색깔은 이러고요. 색깔은 역시 뭐 붉은색이고 스파게티 냄새 나요.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냄새 나는 것 같아. 약간 토마토 냄새가 훅 올라오는데요. 먹자마자 한번 먹어볼게요. 그 기존에 있던 스파게티 라면 뭔지 아시죠? 그게 오뚜기 거였나? 그게 훨씬 맛있어요. 뭐 불닭인데 뭐 별로 맵지도 않아요, 이거는. 불닭인데 별로 맵지도 않고 스파게티인데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그냥 스파게티 라면 먹을 거면은 그 오뚜기 스파게티 라면 그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가격도 훨씬 싸고 그게 더 맛있는데. 이거를 먹을 거면은 그냥 스파게티를 먹어라. 별로예요. 이거는 이제 액상. 오, 뭐야? 액상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뭐지 이게? 기름 같다고 해야 되나? 와, 옥수수 냄새. 어우, 짜. 어우, 스프 엄청 짜. 이거는 이제 콘치즈면인데요. 이제 액상 스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제가 방금 한입 먹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짜요. 짠데 옥수수 맛인데 옥수수 맛인데 완전 짜요. 색깔이 없는데요, 이거는? 뭐지? 색깔이 없어요, 콘치즈면은. 열심히 비비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비빈 거예요. 그냥 하얘요. 냄새는 옥수수 냄새인데. 일단 이거 꿀찌요, 꿀찌. 일단 이거 꿀찌. 유튜브 다 꿀찌. 진짜 맛없어. 저거 먹을 바엔 스파게티 먹어요. 와. 김치 땡겨요. 아, 느끼해요. 엄청 느끼한데, 이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옥수수 기름 먹는 것 같아요. 옥수수 기름에 비벼진 콘치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너무 느끼한데? 이게, 아, 근데 이것도 맛없고 이것도 맛없어. 그래도 미트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아요. 콘치즈가. 이거는 그냥 맛있는데 느끼해요. 이거 자체가 맛없지는 않아요. 그냥 느끼할 뿐이야. 불닭볶음면 탕면 국물이 있는 불닭볶음면. 은은하게 다가오는 마라의 풍미.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지금 불닭볶음 탕면 이게 맞나? 비주얼이 왜 이러지? 색깔이 원래 이렇게 연한 건가? 약간 완전 진한 색의 불닭볶음 탕면을 기대했거든요. 불닭이 원래 맵잖아요. 그래서 엄청 빨갈 거라 생각했는데 보면은 그렇게 빨갛지는 않아요. 그렇게 빨갛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냄새는 맵다. 냄새는 매워요, 지금. 아, 먹기 무서운데? 매울까봐. 뜨거우니까 식혀서 먹을게요. 국물도 안 매운데요? 안 매워요. 제가 엄청 매울 거라 생각했는데 아까 짜파구리 그게 더 매워요. 확실히 탕이라서 약간 물을 많이 넣으니까 그런가? 그렇게 맵진 않아요. 그냥 약간 살짝 매콤, 살짝 매콤하고 맛은 그저 그냥 그리고 약간 액상 스프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자체가 조금 묽어요. 약간 떡볶이 국물인데 고추장 덜푼 떡볶이 국물? 약간 국물 떡볶이 그런 느낌? 이거 불닭볶음 탕면 4등 갈게요, 4등. 김치 어디세요? 면은 다 익었다. 아, 나 이거 뜯기 무서워. 냄새 날까봐. 뜯었어. 지금까지 최애는 튀긴 칼국수였. 와. 와. 와! 어, 냄새! 김치는 겉절이에요, 겉절이. 배추 겉절이. 와, 이거 냄새 어떡하지? 아, 여러분, 지금 스프를 뜯어가지고. 아. 네, 여러분, 냄새가 너무 심한데요? 아, 무슨 냄새지, 이거? 아, 향신료 냄새 확 나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마라탕을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라탕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마라탕이랑 마라탕 면이랑 맛은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는 비슷해요. 냄새는 비슷해요. 마라탕은 뭐지?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냄새가 별로여가지고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궁금해가지고 오늘 면으로 한번 사봤거든요. 라면으로. 근데
아, 지금 냄새는 똑같아요. 냄새도 별로야. 이거 안 먹을게요. 아우, 죄송해요. 이거 안 먹을, 못 먹겠어요. 아, 진짜 못 먹겠어요, 이거. 아, 진짜 맛없다. 와. 마라탕 꼴찌요. 그냥 꼴찌도 없어. 그냥 아예 빼버려. 그냥 아예 빼버려, 마라탕. 동생분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한입 먹고 들어와가지고 맛 평가 좀 해주세요. 아, 진짜. 진짜 쓰레기입니다. 저거는 진짜 제가 마라탕을 안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드시는 분이 저거 먹으면은 또 맛있다고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별로예요. 저는 아, 냄새부터가 그냥 딱 면을 입에 넣잖아요? 그럼 웬만해서는 그 국물 맛이 잘안 나는데 이거는 와, 면부터가 그냥 냄새가 코끝으로 그냥 찡 들어오는데요? 아, 진짜 맛없다. 동생 들어왔어요. 이거 고수 아니에요? 냄새 맛없죠? 맛없죠? 오케이. 아. 아, 동생도 맛없대요. 이게 마라탕이 껍질 어딨어? 삼양입니다, 여러분. 삼양 마라탕인데. 진짜 맛 더럽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개인의 취향이니까 맛 있으신 분은 또 맛있다고 하시니까. 와, 진짜 로션 맛 뭔지 알것 같아요. 한입 먹었는데 로션 맛 뭔지 알것 같아. 아, 진짜. 표정이 말해줬어요. 표정이 완전 썩었다니까요, 동생. 아, 일단 입 세척 한번 할게요. 아. 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탕을 안 드시는 걸로. 진짜 나는 마라탕을 진짜 좋아한다. 나는 마라탕 없이 못 산다. 나는 진짜 마라탕만 맨날 먹을 수 있다 하는 분들만 드세요. 진짜 이거는 마라탕 고수만 먹을 수 있다. 아, 진짜 저거 어떻게 먹지? 아, 진짜 개인적으로 마라탕은 아닙니다. 마라탕 너무 충격이야. 아, 아직도 입에서 맴도는 것 같아. 짜장면 먹 최애. 쫄려. 짜파게티도 좋아하는데 짜장면 먹도 좋아해요. 짜장면 건복은 약간 면이 얇아가지고 뭔가 더 맛있어요. 저는 약간 굵은 면보다 얇은 면 좋아해가지고 육개장도 작은 컵으로만 먹거든요. 면이 얇아가지고 화골곰탕 컵라면에는 후추 뿌려 먹어요. 약간 밍밍해서 김치 맛있겠죠? 육개장. 아, 솔직히 육개장이랑 짜장면 모르시는 분은 없다.
이거 왕뚜껑도 엄청 오래됐잖아요. 나온지. 나 그거 알아요. 이건 국물. 사리곰탕도 뭐다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이거는 그냥 사골, 그냥 그대로 사골 국물 맛. 맛있어요. 아, 솔직히 사골, 뭐지? 사골곰탕이랑 짜파게티, 아니, 짜장범벅은 거진 앞순위죠. 맞아, 여기 파 넣어도 맛있어요. 그냥 그대로 진짜 사골 맛. 후추 넣고, 파 넣고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 말아도 맛있어요. 저 예전에 이거 사리곰탕 국물에 빠졌어가지고 사가지고 맨날 면은 따로 빼놓고 국물 스프만 모아가지고 그걸로 막 떡국 끓여 먹고 그랬는데. 도시락은 이거는 김치 맛이고요. 이거는 일반. 도시락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다음에 컵라면 먹을 때 도시락도 먹어달라고 해가지고 생각나서 이것도 주문해봤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보니까 육개장 빌라요. 이거는 육개장, 이거는 김치 육개장.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냄새는 전혀 달라요. 육개장이랑은 냄새는 전혀 다른데. 맛은 어떨지. 면은 일단 육개장이랑 똑같은 얇은 면이에요. 저는 제 입맛에는 별로. 육개장이랑 면 식감은 똑같은데 맛 자체가 확 달라요. 뭐야, 도시락 추천해주신 분 누구였지? 잡아와요. 내 입맛엔 별로다.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요. 그냥 진짜 기본적인 맛?
이것도 뭔가 농심 김치육개장이랑 비교를 하면은 셔요. 김치가 셔. 약간 신맛 나는데. 드디어 육개장. 얘는 팔도 왕뚜껑이랑 육개장은 사발면이에요. 왕뚜껑은 엄청 옛날에 먹어본 것 같은데, 중학교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 한번 먹어보고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뚜껑에 받쳐서. 아, 진짜 뜨거운데, 더워. 이번에는 팔뚜껑, 왕뚜껑 먹어볼게요. 왕뚜껑 괜찮은데요? 왕뚜껑 먹을만 해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육개장이 더 맛있어. 내 입맛으로는. 왕뚜껑 먹어봤죠? 근데 엄청 옛날에 몇번안 먹었을 거예요. 난 육개장이 더 맛있다. 아, 뜨거운데 맛있어. 육개장도 안 먹어본 사람 없을걸? 국민 컵라면인데 이것도. 아, 알람 굿굿.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라면 새로 나온 것과 기존의 라면들을 먹어보고 이렇게 리뷰를 남겨봤는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